박홍매 중국어 오늘은 어쨌든 해야 한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어쨌든 해야 한다 혹은 아무래도 해야 한다는 중국어에서 종대이 라는 부사로 표현합니다. 자, 예문 함께 볼까요? 오늘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 어쨌든 오늘 한번 와야 해. 不管有多忙,你今天总得要来一趟。不管有多忙,你今天总得要来一趟。 내가 오든지 내가 가든지 어쨌든 우린 만나야 해. 要么你来,要么我去,我们总得碰个面。要么你来,要么我去,我们总得碰个面。 곧 설날인데 나 아무래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 찾아뵈야지. 春节快到了,我总得去老家看望父母啊。春节快到了,我总得去老家看望父母啊。 그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한번 반성할 기회는 줘야지. 他的确犯了错误。 但总得给他一次反省的机会呀。他的确犯了错误，但总得给他一次反省的机会呀。 오늘의 단어 碰面 만나다 마주치다 看望 방문하다 문안하다 찾아가 보다 犯, 저지르다, 범하다. 反省, 반성하다.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不管有多忙,你今天总得要来一趟。 要么你来,要么我去,我们总得碰个面。 春节快到了,我总得去老家看望父母啊。 他的确犯了错误,但总得给他一次反省的机会啊。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홍매였습니다. 짜이젠!